배성재 예체. 연애 강요하는 사회, 최고의 치킨, 이런 로그맨스 드라마를 찍으면서 연애 감정을 이해하려고 공부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쵸. 어떻게 공부했어요? 아, 공부를 어떻게 했냐고요? 예. 아니, 뭐, 이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시작부터 왜? 매기고 가는 건가요? 아니, 이걸 왜 공부하는 거다? 게 조금. 타고나는 거다? 그냥 맡기는 거죠, 운명에. 어, 운명에 맡겨라. 네. 시작부터 선 넘는다라고 하시네요. 와, 벌써 재수없다고 막 하시네요. 소외 재수없어. 네, 오. 오고 있고요. 본인의 연애 스타일은 어떻습니까? 저는 근데 호감이 있으면 표현하는 편입니다. 내가 너 찍었어? 이런 느낌? 아, 아니요. 아, 그건 뭐예요? 아, 드라마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예. 아니요, 너무 싫어요. 그건. 그래요? 네.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말하는 게 싫어요. 좋아한다고 것 같아요. 뭐 칠판에 써놨나요? 아! 아니요? 아, 제가 너무 고루한가요? 네. 너무 옛날 스타일? 네. 제가 너무 오공 감성이. 칠판, 어. 아, 칠판에 왜 슬램덩크도 그 후 이야기 칠판에 썼는데 왜? 왜? 네. 그럼 후연애는 어떨까요? 소혜 씨는 만약에 나중에 연애를 한다. 네. 후 남친이 생겼다. 나중에 남친이 생기거나 예. 그럼요. 예. 저는 놀이공원을 같이 가보고 싶어요. 놀이동산을 가고 네. 싶다. 아니다. 아니에요? 네. 안 갈 전 필요... 맛집을 가보고 싶어요. 맛집? 네. 간장게장? 네, 그런 거. 그럼 게딱지에다가 이제 닭발. 밥을 튀겨가지고? 네. 아, 닭발을? 제가 좋아하는 맛집 닭발을 데려가고 싶어요. 아, 비닐을 끼고? 네. 이걸 이렇게 뜯으면 돼? 네. 지금 혹시 닭발. 배고픈가요? 네. 밀당 해본 적 있습니까? 밀당이요? 네. 아, 근데 전 이 밀당이 별론 것 같아요. 단도직입적으로 하는 게 나아요? 내가 너 찍었어? 네, 그런 거. 소혜에게 밀당은 밀크 당기는 것 밖에 없다. 산책할 때. 맞아요. 소혜야! 아, 밀크야! 당기는 소혜야. 거. 소혜야! 소혜야! 이거 밀크가 주인인 것처럼. 죄송합니다. 직진한 스타일이에요? 답장을 빠르게 해도 그냥 그 대화가 밀당을 할 수 있는 거지 답장을 계속 느리게 하다 보면은 거기서 호감을 덜 표시하면 안 돼요? 너 내 남자 해라. 아, 아니. 너? 너무. 너무 싫어. 나 너 좋아하냐? 아! 어우, 너무. 이... 너한테만 하는 말인데 나 너 좋아해. 사귀자. 아, 그건 괜찮아요? 아니요. 아니? 이 너한테만 하는 말인 내가 땡이에요. 땡이에요? 네. 그럼 뭐 해야 돼요? 나 너 좋아해. 사귀자만? 네. 아, 몰라요. 나, 싫어요. 나 네 동료가 되어라. 나 네 동료 되라. 너? 극혐? 아니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건. 내가 너 좀 좋아하면 안 되냐? 너? 너? 어차피 대답은 다 똑같아요. 기왕 노후 받을 거 좀 더 세게 나가는 것도.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냐? 이거는요. 너무 뜬금없잖아요. 내 안에 너 있다. 나 너 좋아하는 것 같아. 이게 가장. 아, 나 너 기본... 좋아하는 것 같아. 네. 나 너 아. 좋아해. 그냥. 네. 담백하게. 같이 배템 볼래? 배템 볼래? 배템 볼래? 괜찮네. 그거는 약간 고백이 아니고 그냥 배템 보자는 것 같아. 아, 팽디 키스신 보니까 글로 배운 연애 답할 것 같아서 침묵하겠습니다. 아니, 넘어가요, 이거. 벌써부터. 정말. 최고의 치킨에서? 네. 키스신? 저기 근데 주소인데 저도 봤어요. 저 CG인 줄 알았어요. 너무 그 이게 위화감이 느껴져가지고 저거 CG 아니야? 그러니까요. 소혜가 못한다 그래서 소혜 아버님이 CG 처리합시다. 그게 네. 저 최고의 로봇. 삐릿삐릿삐릿. 저는 어쨌든 굉장히 기억에 남는 키스신이었습니다. 그 알았어요. 보기 드물게. 소혜님은 연애를 등급으로 따지면 몇 등급인가요? 혹시 9등급? 지금은 안 하고 있으니까 알 수 없다. 예전에는 몇 등급? 아니, 연애가 등급이 있나요? 대체 기준이 뭐예요? 뭐, 오래 사귀면 1등급이고, 안 사귀면 9등급 이런 거예요? 내가 그만큼 뭐, 난 좋았다, 이 사람이. 난 잘한 것 같다, 최선을 다했다. 저는 제가 진짜로 엄청 좋아했다, 이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다 눈물 흘리겠네요. 자, 주관적 기준인데 발끈하는 거 보면, 네, 등급이 높진 않다는 생각입니다. 이 정도로 그 입국 심사를 해봤어요. 네. 조금 그 타격이 큰 것 같은데? 네, 제 멘탈이 네. 이상해지는데요? 비참은 이런 날입니다. 나를 내려놔야 되는 날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이 그룹 테라피 날이거든요.